뉴욕 3대 지수가 변동장세 속에서 보합권 혼조를 나타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된 가운데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인 애플이 소폭 부진했고 뮬러 특검 보고서 요양문의 의회 제출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WTI는 하락해 배럴당 58달러 8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돼 유가가 약 일주일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브렌트유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에 대해 과거와는 대조적으로 현재는 수익률 곡선이 매우 평탄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역전되기도 쉽다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지만 반드시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신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만 원가량을 지불하면 앱으로 각종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애플이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한데요. 가격이 공개되지 않아서 의문을 남겼고 앞으로 어떤 콘텐츠가 추가될 것인지에 대한 상세 설명도 없었다는 비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의 원조, 해외 시황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전해드리는 곳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오늘도 생방송으로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한 시간이 짧습니다. 저희 방송에 관해서, 이슈에 관해서, 그리고 종목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지금 문자, 메시지 주시면 저희가 24시간 동안 항시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인터넷을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MTN 글로벌 랩이라는 홈페이지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거기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 컨텐츠도 이용을 해보시고 또 Q&A 섹션에서 궁금하신 점 질문하시면 저희가 항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아주 크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은 눈치 보기 혼조세였습니다. 뚜렷한 방향성 없이 변동폭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는데요. 일단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된 가운데 이 아래 공포, 경기 침체 전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유명 인사들도 이게 경기 침체 전조까지는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뉴욕 증시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으로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인 애플 같은 경우 이제는 버전 3로 이제 콘텐츠 쪽에 많이 집중을 하겠다는 애플이 오늘 1% 넘게 하락했고요. 그리고 정치권을 좀 살펴보자면요. 뮬러 특검 보고서의 요양문, 이게 의회 제출이 됐잖아요. 이 의회 제출은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좀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뭐 호재나 악재나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 여기에 투자자들이 좀 눈치 싸움을 보이면서 오늘 뉴욕 증시에 엇갈린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이렇게 방향성을 잡지 못했지만 급등한 특징주는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헌터 메럴타임 애쿼지션인데요. 아, 종목 코드는 HUNTU입니다. 오늘 110%가량 급등했습니다. 합병, 자산 취득, 채권 취득 이렇게 뭐 M&A를 통해서 백지수표, 인수하는 그런 백지수표 회사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핀테크 회사들을 여러 사들이면서 합병을 완료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110%가량 오르면서 21달러 44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바이어 홀딩스입니다. 오래간만에 뉴욕 증시에 나스닥 외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업체입니다. 2017년 1월에 파산 보호 신청서를 냈고요. 구조 조정을 성공을 해서 1년 만에 2018년 1월에 나이스에 상장을 했던 회사입니다. 오늘 상승 이유는요. 한 3호 펀드로부터 50억 달러 규모의 인수 제의를 받아서 요거를 할지 말지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32%가량 올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난트 K-웨스트입니다. 이것도 역시 32%가량 올랐네요. 자연살해 세포, NK세포를 이용해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제약사입니다. 자, 오늘 나온 소식은요. CEO의 순시용 박사가 있는데 3월 21일에 NK세포를 이용한 항암치료제 이상을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를 했다. 신주 인수권과 옵션을 행사했다라는 소식에 32%가량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외국인들과 우리나라 증시의 가교 역할을 하는 MSCI 한국지수입니다. 마지막 거래일에 무려 2.6% 큰 폭으로 하락했고 코스피도 2% 넘게 어제 밀렸었는데 오늘은 소폭 반등했습니다. 소폭 오르면서 61달러 25센트 역시나 뉴욕 증시처럼 여기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고요. 어제 코스피는 2% 하락하고 코스닥은 2% 넘게 밀리면서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700억 원가량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MSCI 한국지수 하락에 비해서 외국인의 매도세는 그렇게 거세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다는 점, 오늘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FTSE 한국 지수도 역시나 올랐는데요. 0.1%가량 오르면서 21달러 14센트, 여기도 삼성전자가 18%, SK하이닉스가 5.6%가량 펀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김민지 앵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거의 급락으로 거래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 첫 거래일 어떻게 이번 주 시작이 됐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자, 혼조 양상인 가운데 보합권 이랬다 저랬다 호재와 악재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향성 탐색하는 구간에 있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지수의 발목을 붙잡았고요. 하나씩 지금부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으로 먼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우마 홀로 소폭의 상승세 기록했고요.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살짝 아래쪽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막판 다우와 같은 경우는 상승권으로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3대 지수 모두 오늘 대부분의 시간을 아래쪽에서 마이너스권에서 보냈다는 점 일단 체크해 두시고요. 지난 금요일장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가운데 투자 심리는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지표도 미국 내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시카고 연회 활동 지수가 2월 분 발표가 됐는데 또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나마 안도감으로 시작에 영향을 준 것은 독일의 지표였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에 기억하시나요? 독일 지표 물론이고 유로존 지표까지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발표된 독일의 이포 기업 환경 지수가 예상치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시작에 안도감을 가져다준 뉴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안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 완화된 그 기분을 갖고 초반 장세가 펼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IT주가 힘을 쓰지 못했다는 점 역시 좀 부담이었고요. 그러나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17년 12월 이후 최저치였지만 그래도 장단기 역전 현상이 조금 완화됐다 이 점은 플러스였습니다. 자금자금한 뉴스가 오늘 호재와 악재를 나눴지만 어느 하나 꼽을 수 없다는 점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사들 쪽에서 가장 많이 호재성 재료로 언급이 되는 것은 뮬런 특검 보고서 내용이었는데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증거를 충분하게 찾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우회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점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없앴다는 측면에서는 호재성 재료로 일단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정치적 리스크를 벗어던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점을 빌미로 중국에 더욱더 강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점 주시를 해보시고요. 미중 협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베이징에서 28일 또 한 번 만남을 가지면서 대화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 나오는 뉴스 팔로우업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보합권 혼조세로 미국 주식시장 거래는 마감이 됐습니다. 유럽으로 가보시죠. 유럽 역시 분위기는 좀 침체된 가운데 움직임 나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줬던 뉴스죠. 독일의 경제 지표가 개선 조짐을 보였다는 게 어느 정도 낙폭 줄이기에 일조는 했고요. 하지만 독일 증시도 하락, 프랑스, 영국 증시, 그리고 범 유럽 지수까지 오늘 하락권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브렉시트에 관련된 혼란도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는 부분 보셔야겠습니다. 브렉시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EU가 말하기를 일단 영국 의회가 합의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메이 총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로는 이 합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혼란 더 가중될 수 있다는 부분, 잠자코 있는 약재라는 부분 꼭 기억해 두셔야겠고요. 전반적으로 금융주와 함께 자동차주 약한 부분이 좀 뚜렷하게 보인 오늘 새벽 유럽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아시아입니다. 자, 아시아 시장 역시 어제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는 3%대까지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요. 2만 1000선 아래로 밀려나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중화권 증시 역시 하락 흐름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홍콩 항셍 지수가 2%, 대만 가권 지수도 1% 하락이었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 지수까지 1.97% 내렸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 섹터의 힘이 약하게 나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0년물 국채가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상당히 금융주를 압박하면서 이제 금융 섹터의 하락폭 크게 나타났고요. 특히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와 같은 경우는 금융권 내에서도 증권주의 하락폭 크게 나타나면서 주요 증권사의 주가는 4% 이상 하락하는 흐름이 어제장 펼쳐졌습니다.
신흥국으로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흥국 주식시장 먼저 동남아시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증시와 같은 경우는 1개월 내 최저치까지 추락했습니다. 하루 하락폭이 1.89%대까지 나왔고요. 필리핀 주식시장 역시 이날 하락분이 거의 2%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태국 증시 역시 1.24%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거의 5년여 만에 선거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불확실성을 앗고 투자 심리가 잔뜩 움츠려는 모습이 어제 펼쳐졌습니다. 인도 역시 1% 가까운 하락 그림이었는데요. 주요 종목 중에 하나인 타다자동차 같은 경우는 3거래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모습, 대형주의 부진이 최근 들어 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남미로 가보실까요? 남미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는 혼조 양상, 특히 브라질과 같은 경우는 좀 아래쪽에서 홀로 내려간 모습이었고요.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1% 전후의 상대적인 강세 나타낸 남미 시장의 흐름까지 체크를 해보셨습니다. 자, 이제 외환시장으로 가보시죠. 지난 금요일장보다는 위험자산이 조금은 숨쉴 틈이 있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방향성은 역시 뚜렷하지 않았고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와 같은 경우는 소폭 내려앉으면서 그러나 96달러 선에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유가 한번 보실까요? 자, 유가 같은 경우도 글로벌 경기 둔화 이에 따른 수요가 위축될 것이다 라는 분석 속에 아래쪽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WTI가 0.4%, 브렌트 역시 0.3%가량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금 가격 보시죠. 최근 여러 가지 악재성 재료가 주목을 받으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3거래 연속 플러스, 그러니까 금 가격 오늘 새벽에 0.8%, 은 역시 1% 동반 상승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시장 흐름 지금까지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월가에서는 어떠한 종목을 콕 집었고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했을까요?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명민준 앵커와 이어서 함께하시죠.